다시금 뉴질랜드에 이민온 게 자랑스럽습니다. 정말로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고요. 또 끝까지 여러 다른 후보들의 그 발표하시는 모습을 경청해 주시는 모습 정말 너무너무 보기 좋습니다. 저는 오늘 눈물이 몇 번 나오려고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죄송한 말씀을 하나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선거 장소를 결정하면서 그냥 좀 뭐라 그럴까요? 예전에 했던 거를 따르면서 그 국민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우리교회를 선정을 했었고요. 또 그리고 나서 우리 그 교회의 신도이신 모 후보님이 또 출마를 후보 등록을 하시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그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공정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저희들 7명이 경론을 벌렸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다시 저희 교민들의 수준을 믿고 한인 한우리교회를 추진하는 거로 발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 어제 정확하게 4시 34분 정도에 제가 한우리교회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회 자체의 그 신도분들의 의견이나 또 목사님의 그 어떤 생각 그런 것들로 인해서 더 이상 선거 장소로 한우리교회를 제공해 주실 수 없다라는 당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8시에 다시 갑자기 긴급이 모여서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했었습니다. 그 제일 첫 번째 대책으로는 앞으로 장기적인 방법을 생각해서 저희 한인 이 한인회를 사용하는 방법 또 우리 한민족학교 한글학교에 속해 있는 학교의 강당을 이용하는 방법 또 근처에 있는 커뮤니티 홀을 이용하는 방법 여러 방법들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시점이나 여러 가지로 다 저기 비행기도 선정이 안 되고 마침 그 타카부나 골프장 안에 있는 클럽하우스하고 저희들이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그 주주분 중에 한 분은 지금 한국가 계시고 한 분은 지금 뉴질랜드 계시는데요. 그분하고 연락이 되고 또 클럽하우스를 운영하시는 분하고 연락을 해서 일단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고 또 혼돈을 줘서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뭐 오늘 이 끝나고 난 이후부터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모든 개체를 통해서 저희 교민들이 혼돈이 없게끔 정말로 한 분도 혼돈을 안 하게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는 선거 장소가 북쪽에 저희들이 한우리교회에서 하려고 했던 선거 장소가 불행히도 타카푸나 골프장 안에 있는 클럽하우스로 옮겨졌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